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예상 문제집인데 제가 지난주에 풀수 프로라고 그랬는데 풀어 오셨어요? 왜 짝수는 안 풀어요? 제 마음이죠. 물어보실 필요 없고 중간에 필요 없는 문제는 제가 XP 하면은 이건 보지 않으셔도 되고 참고로 그냥 딱 한번 본 다음에 안 보셔도 되는 건 체크할 테니까 중간에 예상 문제집에 있는 질문을 다 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연습이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 확인한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문제만 풀면 안 돼서 이론 또 할 거야. 이론 또 하고 문제 풀 겁니다. 이론 하고 나서 문제 내가 그걸 못 풀었다. 아, 내가 아직 못 외우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그 문제 체크했다가 보시면 되는데 일단 페이지가 첫 문제가 14페이지거든요. 14페이지 보시면은 그 14페이지에는 그 대표 유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대표 유형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기출됐던 문제인데, 아, 이런 형태가 가장 대표적인 출제 유형이다 해서 유형 익히는 거예요. 우리 기출문제 다 풀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거야. 풀긴 풀었는데 저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할 때 풀었던 거고, 이거 아닌 것들은 다 예상 문제고, 그러면 저 맨 앞에 용어에 관련된 설명이고 종합적인 걸 물어본다 이 뜻이에요. 문제 구성은 그렇게 돼 있고 그 뒷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문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체크 두 개 돼 있죠. 이거 내가 풀었는데 못 풀었던 거 틀렸던 건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던 건 체크하는 거고 맞은 건 체크하지 마세요. 체크 안 된 거는 나중에 안 봐도 되잖아. 한번 맞은 거는 찍어도 맞아요. 한번 틀린 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맞춰야 되는데 한번 틀린 거는 또 틀립니다. 그런 것만 틀리면 되는데 이 앞에 난이도는 상중한데 이게 중이라는 뜻이거든요. 별로 이거 큰 의미 없어요. 문제집 이뻐 보이게 하려고 만든 것 같은데 저 의미 없어. 상중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험 문제에 상이 나와요? 중이 나와요? 다 나오는데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난이도가 약간 좀 어려운갑다. 그냥 어려운갑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중간 정도 되는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저거에 큰 의미는 갖지 마시고 중간에 문제 풀면서 내가 좀 틀렸던 것만 체크하고 맞은 거는 체크하지 마시고 나중에 다시 복습을 한다 그러면 틀렸던 것만 체크하는 거다. 그리고 홀수 문제는 풀어갖고 오라고 한 이유가 이거 짝수까지 다 풀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어차피 푸는 거 중에 홀수만 한번 풀어보시고 중간에 짝수 문제 나오면 내가 그 수업 시간에 푸는데 아 잘 모르겠다 그럼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문제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를 달달하려고 하시면 안 돼. 달달하는 거는 잘 나오는 거. 뭐 시절부라든지 이런 것만 달달하시는 거지 얘를 달달하는 건 아니에요. 그 얘 보다 모르면 체크했다가 유학집이나 시절부 있는 거 좀 보고 정리하고 이렇게 가야지 얘를 달달하시진 않으셔도 돼.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까? 첫 번째 유형이 이겁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1번이 용어정이었어요. 국토개입법이 12문제 나오는데 그중에 1번이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와. 예. 그리고 옳은 거 찾아라. 그럼 국토개법의 용어 정의가 뭐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수십 개잖아요. 그럼 그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냐? 이 정도에 대한 확률을 알고 가야 돼요.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일단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바꾸는 거랑 광역도시계획 정의랑 그걸 한번 물어볼게요.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서 짭니까? 그러면 대상 지역을 찾아야 되잖아요. 한 개 도시가 아니라 두 개 이상 도시야. 붙어 있는 거, 떨어져 있는 거? 붙어 있는 거. 이걸 묶은 거를 뭐라고 그러죠? 그 어디에라고 그래야 돼? 그렇죠.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광역 종합 기본 들어가면 비구속적 계획이라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어서 단순히 한번 들어봐라 해서 주민 의견 청취할 때 공람이 아니라 공청회 했고 구속력이 들어가는 건 와서 보라고 직접 공람. 공람은 공법은 다 며칠 이상? 14일 이상인데 정관장 홍삼, 정이 뭐였죠?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 그 둘만 30일이고 나머지는 다 14일 이상. 숫자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우리한테는 의견 제시 기간을 며칠밖에 안 주고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주민 의견 청취할 때 의견 제시 기간, 이거는 공람기간이 아니에요. 공람기간 말하는 거 아니고 주민한테 의견을 뭐 들어야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날로부터 30일 안에 의견 제시하라고 해놓고 쟤네들은 통보할 때 30일 안에 안 해줘요. 통보나면 항상 며칠이었어요? 60일이야. 근데 정비법만 60일이 아니라 특이하게 30일로 되어 있는 게 있어. 나중에 그거 제가 외워주세요 하면 그것만 외우면 되니까 계획에서 숫자 외워야 되는 건 공청회는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이거 하나랑
주민 공람 기간은 며칠 이상 준다. 14일 이상. 네, 정관장만 홍삼. 며칠? 30일. 그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주민의 의견을 뭐 제시해라. 뭐 지방 의견 제시해라. 그럼 다 며칠 안에 하라고 돼 있고. 30일. 지네들이 통보하는 것? 그렇게라도 알면 뒤에서 몰라도 찍을 수는 있어요. 그게 다 외울 수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면 전형적인 딱 문제 딱 보는 순간, 이거 봐봐. 광역도시계획은 이라고 나왔죠. 그럼 어디 에가 나와야 돼요? 광역계획권에라고 나와야 되는데 시군구에라고 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잖아요. 대상 지역은 두 개 이상 도시를 묶었던 광역계획권에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인데 종합계획이라는 말을 안 써요. 종합계획은 기본계획일 때만 쓰는 거야. 얘는 특정한 광역계획권의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한 뭐 특수계획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단 틀린 게 어디에라고 돼 있네. 그럼 내 머릿속에 광역도시계획은 대상 지역만 알고 넘어가면 된다 하고 끝하시면 되고 저 지문을 외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네. 다음에 2번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이 나오면 얘는 일단 하늘이 주신 뭐지 선물이야. 이거는 니네들이 개발할 때 난개발이 될까봐 여기 개발할 땅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묶어서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만 개발하면 인센티브 주겠다는 겁니다. 건폐율은 최대 1.5배니까 150%. 용적률은 2배까지니까 100% 완화해줄게. 대신에 내 말 들어라. 지구 단위 계획에 맞지 않는 개발을 못한다. 그러면 얘가 개발할 땅인데 대상 지역은 도시일 거 아니에요? 도시. 도시공개 수립 대상 지역인데 다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할 땅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얘는 항상 도시공개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예요? 일부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개발구역이에요. 개발구역에 라고 하면 전부예요? 일부예요? 전부 또는 일부예요? 전부 또 일부라. 표현을 바꿔 쓰는데 주어를 제대로 안 읽어서 그래요. 근데 주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공개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를 일부를.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택지 개발 지구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걔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묶을 때는 전부를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공개 수립 대상이란 말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원부 나와야 돼. 일부. 그럼 전부나 일부 택도문제를 안 이렇게 해야 돼. 문제 푸는 거는 정확하게 키워드만 알면 다 풀려. 그리고 나서 문제 풀 때마다 재밌어요. 왜? 맞았거든. 공법이 재미없는 이유는 점수가 안 나오니까 재미없는 거잖아. 공법이 만약에 80점 나와봐. 맨날 공법만 하고 싶을걸요? 맨날 중개사법만 하고 싶잖아. 뭐야 우리가 중개사법은 마음이 좀 편하잖아 풀 때도. 그래도 조금은 점수가 나오니까. 근데 공법은 꽈락 넘으려고 뭐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는 건데 외울 거 몇 개 외우면 꽈락은 무조건 넘어요. 근데 불안한 거지. 항상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럼 하나 틀렸고 그 다음에 또 틀렸는 거 찾아볼게요.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어떤 분이 도시군관리계획이다 하고 이거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입니까? 예 맞아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짜는 지구단위계획이거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인 겁니다. 저기도 계획이고 이것도 계획인데 왜 같아요? 그게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을 짜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 절차로 짜는 거예요.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짠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지. 그리고 광역시설이란 말이 나왔으면 이거 몇 개 이상이란 말 써야죠? 두 개 이상이 걸쳐서 이용하는 거나 또는 함께 걸치거나 이용하는 시설들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기, 가스, 수도, 공급설비, 통신, 하수도,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려면 지하에다가 수용한다는 얘기죠. 지하에다 수용해서 전기관, 수도관, 가스관 넣어놓으면 위에 있던 전봇대 없어지면 미관이 뭐 되겠네? 개선되고 도로 구조도 좀 보존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 지하에다 설치하는 거를 광역시설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공동구라고 그래? 공동구 정의 써놓은 거잖아요. 보면서 아, 택동들이 하는구나. 그 다음에 4번에서 용도구역이라는 게 나왔어. 용도 지역이란 게 나오고 용도 지구란 게 나오잖아요. 그럼 정의할 때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게 용도 구역이에요, 지역이에요, 지구예요. 용도 지역이 뭐냐라고 그러면 얘는 규제를 하고 있는 게 이 땅을 이용할 때 토지 이용할 때 이런 건축물은 되고 이런 건축물은 안 되고 이걸 건축 제한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유전에서 건물 못 짓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유전 유통 상업하고 전용 공업에서는 이거 짓지 말라고. 응? 유전 기름 나는 곳에는 집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단독대 안 되죠. 연립도 안 되고 다세대도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안 되고 뭐 이런 거 배웠잖아. 그럼 용도 지역에다가 뭐 해놓은 거예요? 건축 제한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건물 짓을 때
1종 일반 주거입니다. 1종 일반 주거면 내 땅이 100평이면 최대 몇 평까지 질 수 있죠? 응? 1종 일반 주거라고 그랬잖아. 1, 2, 1, 세 번째죠. 5, 5, 6, 60%잖아. 100평 중에 60평까지 최대 질 수 있다. 이걸 건폐유라고 뭐라고 그러죠? 용적. 이걸 어디다가 해놨어요? 용도 지역에다 해놨죠. 그래서 용도 지역이란 토지를 이용할 때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해서 서로 중복되게, 중복되지 아니하게, 중복되지 않게 해놓은 게 용도 지역인데, 얘 용도 지역 갖고 안 되니까 여기다가 뭐 지정한 거예요? 용도 지구. 그래서 기능을 올려보겠다라고 묶어놨더니 이 두 개로 안 돼. 그래서 안 되겠다. 도시가 막 무질서하게 확산되거나 하는 걸 막겠다가 용도 구역이에요. 그럼 용도 구역은 기존의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높이 제한 어디다가 해놨는데? 용도 지역. 그거에 대한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 있었죠. 추가로 용도 지구 했었죠. 얘네 갖고 안 되니까 행위 제한을 또 강화하거나 완화하려고 행위 제한을 뭐 하거나 또는 뭐 완화. 개발 제한 구역 지정되면 강화되는 거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되면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계획으로 짜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하는 지역을 뭐라 불러요? 용도 구역. 정확하게 전하는데.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이렇게 가지, 아니면 이 용도 지역 정의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용도 지역에다가 뭐 해놨어요?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거 해놓고 이걸로 안 되니까 위에다가 뭐 해놓은 거예요? 용도 지구. 이거 두 개로 행위 제한이 돼서 안 돼서 강화 또는 완화하려고 또 묶어버리는 걸 용도 구역. 단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지정해요? 광역 도시 계획으로 지정해요? 근데 이걸 시험장 가면 기본 계획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키워드는 그렇게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공개 시설이란 현재 무슨 시설인데, 이거 설치하려고 짜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하죠?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됐다고 그래야 돼요? 관리계획으로 결정됐다고 그래야 돼요?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해서 틀었다. 그래서 맞는 거는 4번이다. 이게 대표 이용 문제 요구예요. 이걸 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지금 오늘이 7월 8월 문제풀이잖아요? 일단 다른 데하고 다른 게, 다른 데는 기출문제 풀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원은 기출문제 풀이가 없고, 지난달이 아마 요약집이었고 예상문제로 바로 돌아왔을 거고, 대부분 기출문제가 특강으로 빠져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기출문제인데 특강으로 빠져 있어. 근데 특강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듣는 사람들은 기출문제를 한 번도 안 보고 시험장 하는 거야. 그게 안 되겠다 해서 이거 커리를 기출문제 강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상문제 하자 이렇게 바뀐 거였거든요. 메가랜드 그렇게 바꿨었더니 이제 있죠. 걔가 따로 바꾼 거야. 0164 걔네 바꾼 거야. 따로 바꾼 거야. 왜?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기출문제를 특강으로 빼면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먼저 이걸 풀고 그 다음에 예상문제 푸는 거라서 기출문제가 좀 풀렸던 사람들이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문제 푸는 요령 연습하려고 만든 과정이 7, 8월 구정인데, 우리 그동안 뭐 했는지 보세요. 기본서 했었죠. 그리고 이제 요 1, 2월 달이 기본서인데 3, 4월 달도 타학원은 기본서예요. 근데 기본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약집 한번 한 다음에 저희 그다음에 기출문제 한 거잖아. 7, 8월 달에 이제 여기 온 거잖아요. 다음 이 과정 끝나고 나면 그 우리 6주인가? 네 번이 모의고사고 두 번이 아마 최종 정리 이론일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 이론에서 마지막 이론 한 다음에 모의고사 네 번 연습하고 그 다음에 1일 특강으로 백선하고 이제 시험장 가는 거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시험? 10월달이잖아, 이제. 기분이 좀 어떻게, 한 건 없는데. 이제 정리하는 시기라 점수가 올라갈 시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시합은 끝났고, 지난주에 비교특가 끝났잖아요. 이때 암기하는 거고, 암기됐으니까 이제 문제풀이 하는 거야. 그래서 비교특가 일부러 지난주에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일 백선 한 번 남았으니까 얘랑 얘 몇 개 안 남았어, 이제. 다 끝난 거야, 이제. 그 와중에 볼까? 7, 8월 달에 대부분 문제풀이 할 때 포기하거든요. 뭘 포기하냐면, 선생님 제가 기출도 안 됐는데 이 문제풀이 풀 수 있을까요? 시간이 없는데 제가 지난달에 시작했는데 뭐 어떻게 이거 풀지 말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그 사람들은 연습을 할 시간이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불안한 상태로 가는 거고, 우리는 예상 문제를 하고 가는 거니까 좀 덜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순서가 뭐 1월 달부터 하신 분, 작년 11월부터 하신 분들이야 진도대로 따라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5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은 아직 내가
한 권이라도 제대로 달달한 게 없는데 예상 문제까지 들어갈 시간이 있겠냐?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뭘 버려야 돼? 그럼 예상 문제 버려야죠. 기출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 근데 기출 문제가 안 된 상태에서 예상 문제는 풀지 마시고 차라리 기출 문제 푸세요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기출 문제가 안 된 사람은 예상 문제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자기 자신이 기출 문제 과정을 안 하고 예상 문제를 했다 그러면 예상 문제는 연습을 하고 기출 문제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낫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주에 기출 문제를 풀고 오시는 게 효과는 더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가끔가다가 질문하는 건데 그 이거 보시면 가끔가다가 이제 질문하는데 질문을 안 하고 이렇게 좋은 글을 써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합격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합격을 하시는 거고 질문방이 있는데 어디 있어? 여기 옛날에 질문방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아시면 왼쪽에 학습 자료실 있고 여기 학습 Q&A인데 여기다가 질문하는데 질문을 할 데가 없으니까 전화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학원에 전화번호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알려줘도 상관은 없는데 12시에도 전화하시는 분이 있고 예전에 그 뭐지 자다가 일어나서 전화 받은 적도 있어요. 아 이거는 아닌 건가 같다라고 그래서 선생님들 전화번호를 회사에서 공개를 안 한 거지. 공개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뭐 사기꾼도 아니고 공개해도 상관없는데 시시때때 딱 맞춰서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와 너무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뭐 아침에도 막 전화하고 계약 쓰시는 실무하시는 분들은 10시에 계약이니까 아침 6시 5시에 막 전화하고 막 오늘 첫 계약인데요 그러면서 전화기가 떨리는 게 느껴져 이렇게.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지 뭐 얘기를 하긴 하는데 예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베일에 쌓이려 이런 게 아니라 예의 없으신 한두 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기분 나쁘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 거라고. 그래서 질문할 때는 저 질문방으로 가셔야 되는데 질문할 데가 없으니까 막 이제 학원으로 전화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고상철 누르면 왼쪽에 자료실은 뭐 책이도 강의 같은 거 있는 거고 여기 학습 Q&A 여기다가 물어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진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질문의 유형이 있어요. 제가 느낀 거예요. 이제 문제풀이 하다 보면 질문이 생기거든. 질문이 없어. 14페이지 1번에 1번 질문이 왜 틀렸어요? 이러는 거야. 그럼 나는 내가 책을 안 갖고 다니거든요. 저는 그게 있고 그냥 답변을 핸드폰으로 하는 사람이라 1번에 1번이 문제가 뭘까? 혼자서 그 질문을 주고 이 부분이 좀 약간 어색한 것 같은데 내가 공부할 때는 이게 아니었는데 이게 헷갈려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요것만 알려주면 되겠다가 키워드잖아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왜 1번이 틀린 거냐 그러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한 답변이 가게끔 하는 거가 나오는데 그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은 질문도 잘해요. 약간 공부가 좀 덜 됐을 때가 애매한 거고 모르는 사람은 질문할 게 없어. 다 모르는데 어떻게 질문해. 그러니까 이제 중간 부분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의 질문 그 스타일을 딱 보완하면 성격도 알 수 있고 수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러 딱 들어오시잖아요. 저기 교수실로 들어오시면 질문할 때 그 물어보면 아 이분 부분 이것까지도 안 했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아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 차를 포기하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마음은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분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상담은 해야죠. 근데 질문할 때 아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 질문이 이래이래해서 맞는데 이 질문이 맞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공부를 되게 많이 그러니까 수준이 높아 보이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질문하러 아무도 안 와요. 자기가 질문하면 이상할까 봐.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질문하는 건 당연한 건데 정말 내가 뭘 모르고 있어서 질문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시면 내가 질문하기 위해서 찾다가 해석이 다 돼버려요. 근데 그걸 안 한 상태에서 막 물어보시면 대답하는 사람도 대답을 했는데 찜찜해요.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 말 뜻은 이해되셨죠? 그래서 모르는 거 질문하실 때 이 질문이 이 질문인데 난 요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하는 게 답변도 빨리 받을 수 있고 명확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질문하는 것도 요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여기 봐봐요. 유형 자체가 이게 질문을 길게 쓰시는 분도 있어. 근데 질문을 쓸 때 내가 뭘 모르는지 뭐 이런 거 써도 좋은데 뭐 이런 거 쓰면 되게 좋아요. 얘가 속속됐어요. 타사에서 왔는데 너무 좋아요. 뭐 이런 거 써도 돼. 근데 질문에 핵심이 없어. 그래서 질문에 핵심 쓰고 마지막에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써도 돼요. 어쩌고 했는데 아무도 안 했네. 자, 오늘부터 요거 하한 문풀 이제 문제 난이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문제 뭔지 아세요? 밴드 맨날 하루에 한 문제 올리잖아. 그 오늘 건축법 문제 냈는데 밴드를 안 들어와요? 하루에 한 문제씩 푸는 게 이게 생각보다 이제 문제풀이 들어왔으니까 예전에는 이제 문제풀이 하는 연습을 별도로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에 한 개 푸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한 110일 남았는데 110문제잖아요. 110문제인데 이제부터는 중요한 문제 위주로 올릴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거라도 보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면 하루에 한 문제 정도는 5분이면 다 해, 5분이면. 풀어보고 내가 뭘 틀었는지 저녁에 자기 전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무시면 돼. 그게 110문제면 이 책의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을 그냥 혼자서 푸는 거니까 꼭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밴드는 알죠? 네. 밴드? 그래서 문제 유형은 이렇게 1번 문제가 나오면 여기 2번에다가 난 2번 갖다 체크하시면 결과 학생들이 풀었던 결과 나와요. 전부 다 2번 찍었잖아. 근데 어떤 분은 1번 찍었는데 아, 난 3%구나. 이렇게. 난 3%다. 드디어. 81%에 들어야 되는데 3%에 들면 안 돼. 그래서 자기가 남들보다 많이 틀렸는지 어떤 걸 많이 틀리게 해서 찍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게 효과가 있어서 풀라는 거예요. 내가 푼 게 만약에 나는 5번을 찍었는데 대부분이 맞췄는데 아 내가 이분들하고 같이 뭔가 실수를 했나 본가 보다. 자기가 실수한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됐고. 그리고 반드시 기억할 거는 틀려라고 하는 문제는 이따가 제가 X 한 순간 아 이 문제는 틀리라고 하는 문제구나 하고 버리셔도 돼. 어차피 시험장에서도 틀려요. 근데 예상 문제 풀면서 연습을 한다고? 그 연습을 해도 틀리는 거는 안 보는 게 맞잖아. 그래서 우리가 꽈락이 목적이고 60점이 목적인 사람이지 80점, 100점이 목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는 게 신상에 완전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정된 거라 개정 강의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개정된 게 시험과 관련이 있냐?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아요? 시험에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잘 나옵니다. 시험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개정된 게 양이 저 좀 말려주실래요? 이렇게 많은데 이게 다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법이 바뀌는 게 있고 시행령이 바뀌는 게 있고 시행규칙이 바뀌는 게 있어요. 우리 세계법을 법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 있으면 이 시행규칙이 바뀌는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주로 행위제한 나오는 건 시행령이고 근본적인 게 새로 신설이 되거나 개정이 되면 법에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법이 주로 잘 나와요. 법이 이제 이만큼 나온다 그러면 시행령은 요 정도? 요 정도? 시행규칙이다. 그러면 시행규칙은 요 정도? 안 나오거나? 이 정도 될 거야. 그럼 이제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버려야 돼. 개정된 거를 다 공부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법에서 개정되거나 시행령에서 개정이 됐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들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다 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택이죠. 주택인데 거래가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했더니 첫 번째가 이제 금리가 너무 높다.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 5억짜리 집 살 때 몇 억만 있으면 된 줄 아세요? 잠실 집이 10억일 때 거의 대부분 이 정도만 마련해서 샀어요. 저도 그랬고. 10억이면 얼마 주고 샀어요? 3억. 3억 주고 샀어요. 왜? LTV가 loan to value 있죠. 걔가 70%예요. 70%니까 7억 대출이 나오잖아. 중간지 알죠? 7억 주고 내가 샀는데 7억 대출 받고 내 3억 현금 넣고 사서 7X까지 해결을 했어요. 그럼 이제 10억짜리 잠실 아파트가 2년 뒤에 보통 몇 년 보유하고 팔죠? 2년 보유하고 그 다음에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니까 보통 주택의 그 매매 지수는 거의 한 2년을 주기로 팔아요. 근데 2년이 지났을 때 잠깐만 7억에 대한 이자가 보통 연이자가 4% 정도 되거든요. 3.8에서 4%야. 4.7에. 1년 이자가 2,8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2년이면 얼마죠? 4,600만 원이에요. 근데 아파트 10억짜리가 13억 돼 있거든. 2년 뒤에. 그럼 3억이니까 3억에서 4,800을 빼도 1억 얼마가 남는 거예요? 2억 한 5천이 남는 거죠. 취득세 빼도. 그럼 그 집 사야 돼? 안 사야 돼? 그렇게 샀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지껏 우리는 그렇게 해왔고 저도 그렇게 해서 집을 샀었는데 갑자기 사고 싶지가 않아졌어요. 네, 현금이었거든. LTV를 70%였던 거를 뭐로 줄여버렸어요? 40%로 줄여버렸어요. 그럼 이제 10억짜리 집 사려면 6억이 있어야 되는 거야. 6억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대한민국에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살려는 수요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격은?
떨어져야 이제. 가격은 떨어져야 되고 매수자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팔려고 내놨는데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안 사죠. 근데 만약에 가격이 오르는 시점이면 서로 살려고 하죠. 그럼 서로 살려고 한다는 얘기는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투기. 여기 아파트가 지금 현재 여기 아파트가 10억짜리였는데 최근에 11억이 됐어요. 오,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아. 12억까지. 그럼 여기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현재 8억이 분양이야. 얘가 3억이 올랐잖아. 그럼 얘는 지금 청약만 넣어도 3억의 프리미엄이 생겨요. 청약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지. 통장 가지고 다 빌려 갖고 와서 넣어야죠. 그리고 나서 좀 이따 팔려고 하니까 못 팔게 한 게 뭐예요? 전매금지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로 다 묶어버리면서 처음에 분양돼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아파트 등기할 때까지 못 팔게 한 게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금지제도예요. 전매금지야. 근데 지금 가격이 막 오르고 있어요? 안 오르고 떨어질 수 오히려? 그럼 이게 투기과열지구가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를 약간 전면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정부가 1월 달에 발표를 하면서 그래도 위험한 곳이 3구니까 용산하고 얘네들은 놔둬라. 그래서 지금 현재 투기과열지구 서울이 전역이 해제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잠실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라는 게 의미가 있냐?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분양권 전매금지라는 기간을 너무 길게 잡지 말고 좀 줄여주자. 수도권이 투기가 많아요? 수도권 외가 많아요? 수도권이 많으니까 수도권은 3년 때리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1년 때리자라고 4월 달에 바꾼 거예요. 그럼 이제 시험에서 예전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금지 기간은 잘 나왔어요.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안 되는 거였는데? 입주자로 뭐 된 날? 선정된 날부터 등기할 때까지 못 팔았어요. 근데 등기가 뭐 만약에 2년 만에 됐다. 아파트 빨리 져서. 그럼 2년 뒤부터 팔아도 되는 겁니다. 근데 길어지고 길어지고 5년이 됐어. 4년이 됐어. 4년이 등기가 되면 그때부터 팔 수 있어. 근데 이게 만약 8년 만에 됐어요. 그럼 8년은 너무 길지 않냐? 그래서 5년을 넘으면 5년까지로만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규정을 삭제해버리고 그러면 이제부터 투기과열지구는 무조건 분양권이고 주택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수도권 3년, 수도권 외에는 1년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부터는 그래. 그럼 이제 잘 들어야 돼. 자, 잠실에서 이번에 아파트를 제가 매입을 했는데 주택을 매입을 했어요. 청약 넣고 나서 수도권이잖아. 그럼 몇 년간 못 파네? 3년 이후부터는 팔 수 있어. 옛날엔 등기가 돼야 됐는데. 근데 수도권이 아니라 서울, 인천, 경기가 아니라 천안입니다. 천안은 충북이죠. 충남인 거라, 충남. 충남이죠. 그럼 충남이니까 수도권 아니죠. 거기서 분양하는 거는 몇 년간만 전매금지? 됐어. 그래서 이제 시간이 옛날에 되게 복잡했어요. 분상제는 10년, 8년, 5년, 3년, 1년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것도 다 그냥 깔끔하게 웬만하면 수도권은 3년, 웬만하면 수도권에는 1년. 그리고 이제 조정대상이나 일반 공공택지가 아닌 것들은 6개월. 과열, 뭐 과밀 억제권용만 6개월, 나머지는 없다. 이렇게 바뀌어서 깔끔해졌어요. 지금 경기가 지금 현재 좋아서 안 좋아서? 이제 제도가 이제 완화됐잖아요. 이슈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개정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정 취지인데 한 번만 들어두세요. 지금 문제 예상 문제 아니면 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한 건데 주택 거래를 활성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왜 신수요자들이 사고 싶은데 이게 대출도 안 되고 막상 또 살려고 그랬더니 이제 집값은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냥 불안해 이게. 전세로 살고 있다가 집을 사겠다 이렇게 수요가 바뀌고 전세금은 올라가고 역전세 나오고 있잖아요. 그잖아. 그것 때문에 이제 전세 가격이 확 떨어지는데 옛날에 거 내가 4억 주고 전세 들어왔었는데 지금 전세가 지금 2억이야. 그럼 2억을 내줘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2억을 대출 받아줘야 돼요. 주인은. 그러니까 이제 주거시장이 지금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매 제한 기간을 뭐 한대요? 단축이라는 걸 쓴 거야. 얘네가 취지가 이거야. 그리고 소형주택. 소형주택이 어느 법에서 나오지? 주택법에서. 도로 제한돼, 도.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이잖아. 옛날에 소형주택이 원룸형이었다가 소형주택으로 바꾸면서 우리나라 원룸형은 5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소형주택 기준이 60이란 말이야. 이름을 소형으로 바꿨기 때문에 원룸이란 말을 안 써요. 옛날에는 원룸이니까 뭐였어, 방이? 근데 얘가 60제곱미터로 완화됐단 말이에요. 그럼 기준 면적 중간이면 얼마죠? 30. 그럼 30 미만은 원룸이면 되는데 30 이상이면 투룸도 허용하겠다. 근데 60까지 늘려줬잖아. 그럼 3룸도 허용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3룸 허용해주는 걸 2분의 1밖에 안 해준다고 그랬다가 3분의 1밖에 안 해준다고 했다가 3룸을 찾는 사람이 많으니
야, 이거 좀 더 늘려라. 이게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소형주택에 대한 신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 개정이 됐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침실이 두 개 이상이다라는 얘기는 방이 몇 개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인 소형주택의 세대수를 정조는 전체 세대수의 얼마 이하로 3분의 1 이하로만 지어라 했는데 지금 수요자들은 방 3개를 더 선호하는데 왜 이렇게 딱 정해놓냐 해서 그러면 3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가 된다면 주차대수만 조금 확보를 할 때 0.7대 이상이 되도록 하면 이거 더 짓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형주택은 투룸이 대부분이었는데 뭐도 많이 생겼다. 그게 3분의 1로 제한을 해놨었어요. 둘 이상 짓는 것들을. 투룸하고 쓰리룸 짓는 걸 많이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럼 3분의 1이 아니라 좀 더 초과해서 짓게 해주되 뭐를 하나 만들어야 되냐면 사람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가구가. 가구가 많이 들어오면 주차장 기준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때는 0.7대. 가구당 0.7대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라면 비율을 조금 더 해서 3분의 1을 뭘로 올려준대? 그럼 얘는 숫자가 3분의 1하고 2분의 1 바꿔놓는 숫자거나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 고르세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임대부 주택의 분양주택의 임대료 산정은 뭐냐면 이건 그거예요. 토지를 빌려주고 뭐만 판 거죠?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니까 토지는 내가 뭐 하고요? 빌려주고 뭐만 판 거예요? 그럼 나 건물만 산 사람이잖아요. 그럼 난 뭘 내야 돼요?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임대료 산정 기준을 조금 건드리겠다. 그래서 이게 토지 임대료 산정 기준을 재량을 좀 두겠다. 그래서 사업 주체가 만약에 공공입니다. 지자체나 누구예요? 지방 공사라면 그 땅을 조성하는데 드는 조성 원가에다가 3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 평균 이자율을 곱해서 그 산정한 금액이 있는데 그거 하고 택지 감정 가격이 있어요. 감정 평가를 했는데 3년 만기 예금 정기 예금 평균 이자까지 포함해서 요 금액을 정했는데 그 금액 사이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서 이 옛날에는 딱 정해졌는데 재량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큰 단어는 뭐예요? 재량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공택지면은 그냥 조성 원가. 공공택지가 아닌 땅일 때에는 그냥 조성 원가가 아니라 감정 가격. 근데 지자체나 지방 공사가 사업을 했을 때에는 재량을 둬서 둘 중에 사이에서 가격을 정하겠다를 신설한 거고 요게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주택 전매 금지. 종례에는 주택의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을 주택이 건설 공급되는 지역이 수도권이냐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최대 10년까지 정했던 게 어마어마하게 길었잖아요. 이거 너무 길다. 그래서 수도권에 건설되는 주택은 몇 년? 3년. 수도권 외에는? 수도권 외에는 몇 년? 1년. 수도권 몇 글자? 3년. 외에는 몇 글자? 1년. 이거 머릿속에 들어요. 수도권은 몇 년? 3년. 외에는 몇 년? 1년. 전매행 제한 기간을 지금 현재 늘렸어요? 단축시켰어요? 단축했다 이 뜻이에요. 법조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전매 제한 기간에서 지금 기존에 나왔던 요약제까지는 반영이 안 돼요. 1월달에 나왔으니까. 4월에 바뀐 거라서 봐요. 공통사항이라는 게 우리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조정대상지역, 공공택지, 공공재개발사업구역은 요거는 전부 다 전매금지가 들어가요. 기간이 다 난제돼 있었는데 이제는 공부하기 편해졌어요. 완전히. 보세요. 일단 언제부터 전매금지를 시작할 거냐. 기산일을 정해야 되죠. 기산이 뭐냐면 처음 기짝 생산자예요. 처음 계산하는 날짜. 그걸 뭐라고 그래? 기산. 언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저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건데 청약에 당첨된 날부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한 날이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전매 금지 기간을 적용하겠다. 그런데 2호부터 6호까지란 말은 뒤에 여기 투기과열지구 있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되는 거 분양가 상한제 받은 거 그리고 여기 공공택지 외에서 전매금지 기간, 공공재개발에서 전매금지 기간이 있는데 그중에 1번부터 여기 2호부터 6호에서 전매기간이 만약에 여기가 투기과열지구인데 분상제 받았어요. 두 개가 같이 적용돼. 기간이 둘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중에 긴 거 적용해야 돼? 짧은 거 적용해야 돼? 긴 거. 그래서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뭐한 그럼 3년하고 1년짜리가 부딪혔다. 그럼 몇 년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3년으로 보겠다. 전매 제한 기간을. 됐고. 그 다음에 2호부터 6호의 전매금지 기간 규정에 따라 전매행위 기간 내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자, 등기가 완료가 됐다면 등기가 완료된 때 전매 제한 기간은 이제 없다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등기 돼버리는 순간
전배 금지기 없어? 이렇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등기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완료한 때. 이 단어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이제 키워드예요. 뭐 완료가 되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가 되면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있어도 만약에 3년인데 2년 5개월 만에 등기가 된 거예요. 빨리 져서. 그럼 나머지 몇 개월 남았지만? 7개월이 남았지만 그 기간 없는 걸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이해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종전에는 투기과열지구 있죠, 이거. 이거는 항상 머릿속에 분양권 전매 금지였는데 이제는 분양권 전매 금지라고 안 해요.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뭐라고 써 있어요? 주택이에요. 지금 건설 공급이라고 돼 있어요. 이미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을 샀어. 예, 수도권은 몇 년간 전매 금지? 그런 거 없다고. 이미 건설된 거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지금 건설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주택을 내가 최초로 받으면 그게 뭐가 된 날? 입주자로. 그날부터 나는 수도권을 몇 년간 못 판다. 3년. 근데 3년이 지나면 팔아도 되는 거죠? 근데 수도권 왜는? 옛날에는 이게 등기 완료할 때까지고 5년을 넘으면 5년을 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옛날 기출문제는 다 풀면 안 돼, 이제. 이해 됐어요? 개정이 된 거기 때문에 옛날 기출문제로 외워버리는 순간 이 문제 틀리는 거야. 졸려요 내가? 지금 되게 중요한 거 한 건데 올해 나올지도 몰라 이거. 이거 나중에 프린트 드릴게요. 다음 주 드릴게요. 쓰지 마. 다음 주 프린트 드릴게요. 여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조건 수도권 나온 몇 년? 외지역은. 아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투기가 과열되면 과열지역이라고 하고요. 청약 경쟁률이 되게 낮은 지역이 있어요. 낮은 지역 같은 경우 위축 지역이라고 그래요. 시험에서는 주로 위축 지역을 내겠네, 과열 지역을 내겠네. 그렇죠. 과열 지역 나올 건데 제가 통일 시켰댔죠. 수도권은 외 지역은. 그러니까 수도권 세 글자, 외 한 글자 이렇게라도 외워주시고 찍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위축 지역일 때는 공공택지일 때만 6개월, 나머지는 없다니까 큰 의미가 없는 지분이에요. 하나 더. 분상제 받으면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 싸다. 싸다. 그럼 공공택지가 싸까요? 공공택지 외가 싸까? 공공택지가 더 싸잖아. 그래서 얘는 투기과열지구랑 똑같이 수도권이면 3년. 수도권 외 지역은. 깔끔해졌네. 3년하고 1년밖에 없네. 그리고 공공택지가 아닐 때에는 투기과열지구다. 공공택지 외예요. 그러니까 땅가격이 비싼, 싼 지역이 아닌 거야. 근데 무슨 지구로 묶였네? 아, 그럼 얘는 투기과열지구랑 똑같이 해야 되니까 2호라고 돼 있죠. 2호가 투기과열지구예요. 자, 투기과열지구 아까 수도권은? 수도권 외는? 그것만 알면 돼. 3년, 1년만 알면 돼. 근데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일 경우에는 5호를 가래요. 5호, 5호면은 요거예요. 5호는 그냥 공공택지가 아닌 일반. 제가 아까 수도권은 몇 년인데? 3년. 외의 지역은? 근데 여기서는 투기가 많은 지역이 아니잖아. 근데 거기가 만약에 이거에 해당이 된 거예요. 이거 공공택지 외인데 분상제를 받은 거야. 투기과열지구도 아니야. 그냥 좀 짧게 과잉일 억제권역일 때는 몇 년? 나머지는 뭐 6개월, 6개월인데 그 밖에 지역은 이건, 이거는 시험에 낼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다른 건 몰라도 그냥 3년하고 1년만 외우고 가셔도 돼. 수도권 몇 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물어봐야지. 광주는 몇 년이에요? 광주가 1년이에요? 선생님, 광주 광역시를 말하는 거예요? 경기도 광역시? 이렇게 해야지. 늦었어, 지금. 광주 몇 년이에요? 경기도! 경기도는 수도권이죠? 수도권은? 근데 광주 광역시면 수도권, 외의 지역이니까 1년이라고. 그 말뜻을 이해하셔야 돼. 수도권하고 수도권 외의 뜻이. 그리고, 있다. 여기는 이제 공공택지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건설되는 게 투기가 많은 지역이 수도권이다 보니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부천, 수원, 의정부 일부, 용인 일부 뭐 이렇게 있어요. 성남이나. 걔네들 같은 경우 투기가 좀 많으니 걔네들 같은 경우 1년 정도는 묶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머지는 그냥 6개월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공공 재개발 사업에서 공설됐다는 얘기는 공공이 재개발을 해가지고 분양하는 주택이 있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4호에 몇이라고 돼 있어요? 4호에 몇이라는 거, 요 4호에 2번을 말하는 거야. 그게 공공택지가 아닌 지역인데 투기과열지구다. 그럼 얘는 똑같이 가고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이면은 5호 같이 6개월로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법조문을 만든 분이 이걸 하나하나 만들려니까 귀찮아서 공공재개발일 때에는 4호로 간다.
4호가 뭐였어요? 아까? 분상제. 아파트 싸게 산 거잖아. 공공 재개발이면. 그 중에 공공 택지가 아닌 지역에 대한 요 규정으로 가서 투기 과해지구면 3년하고 몇 년? 1년. 그 기타 지역이 아니다. 그럼 5호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과밀 억제권역이면 1년, 외지 지역은 6개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요게 혹시라도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얘는 버리고 얘는 버려도 그냥 투기 과외 지구가 제일 잘 나오니까 투기 과외 지구는 수도권은 3년, 수도권 외 지역은 분상제 받으면은 요 분상제 같은 경우도 수도권이다, 투기 과외 지구다 그러면 몇 년? 3년, 수도권 외는. 아, 그거 정도만 기억해도 돼요. 그리고 아까 기산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터라고 그랬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근데 만약에 3년인데 2년 만에 등기가 됐다. 남은 기간 동안 전매 기간 적용한다? 그때부터 전매 행위 기간은 지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만. 그리고 이제 예상 문제 주택법 가서 나올 때 개정되는 부분이랑 반영된 거 설명 다시 드릴 때 그때 첫날 했었는데요라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프린트 드릴게요. 자, 이제 용어 정리 문제가 나오면 계획이 몇 개 있냐 요거 가지고 문제 내는 게 상하 위기 질서인데 전국을 대상으로 짜는 계획은 국가 계획이고 한 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짜는 계획도 있죠. 그럼 여기 하나랑 두 개를 묶었네요. 묶은 거를 뭐라고 그러지? 그럼 광역 계획권에서 짜는 거는 광역 도시 계획이야. 한 개의 도시에서 짜는 거는 도시군 계획인데 이를 두 개로 나눈 거죠.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 두 개로 나눈 건데 어느 게 상위 계획이라서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들어맞도록 짜야 되고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에 뭐 돼야 된다? 지침이 된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맞죠? 근데 지금 현재 광역 도시 계획이 짜 있는데 도시군 기본 계획 둘 다 방향 제시하는 거잖아요. 누가 더 큰 거죠? 광역. 그럼 기본 계획과 광역이 부딪히면 누가 더 우선한다? 광역 도시 계획이 우선하는 거죠? 그러면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국가 계획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야 돼? 국가 계획은 전국에 있는 도시군 계획을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 계획은 도시군 계획을 모두 포함하여 수립하는데 두 개가 상충이 되면 누가 우선한다? 그럼 얘는 타당성 잃었으니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데 얘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왜? 특수 목적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 지역이 어디예요? 그럼 얘는 어디죠? 광역 계획권. 요거 요 빨간 색깔 묶은 거. 그럼 도시군 계획은 대상이 어디죠? 도시. 도시가 어디야? 특, 광, 특, 특, 시, 군. 그래서 수립권자가 누구야? 그러면 누구예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얘는 온리 특광, 특특, 시장, 군수만 짜지만 얘는 국가계획 관련되면 어느 분이 짜나고 국자, 광역계획 관련되면 도시사가 집행하기 위해서 짜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 짜는 거 맞아. 하나 더. 대상 지역이 나와야 지역권자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예외 규정이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서 짜는 거랬어요? 광역계획과 도시군계획은 두 개로 나눠질 때 방향 제시하는 게 뭐지?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마다 특광특특시군마다 짜야 된다, 짤 수 있다. 아니, 짜야 된다가 원칙이에요. 수립을 해야 되는데 수도권에 들어가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 같지 아니한데 인구도 얼마예요? 아, 그 예외 규정이 시험에서 좀 잘 나와요.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이 이미 짤 때 기본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그 두 개가 예외 규정이고 타당성 검토는 누가 없다는 거 하나 기억해야지. 광역도시계획. 효력 발생은 이 세 가지 계획 중에 어디만 나와요? 어? 도시관리계획만 나오죠? 입안에서 뭐 한다고 그랬죠? 결정 고시 한 날, 다음 날, 즉시. 아, 그런 거 없어. 지형도면 고시 한 날이에요. 아, 뭐 한 날? 이거 넘어갈 거라고 했잖아, 내가. 지형두면 뭐 하자마자 고시하자마자 효력 발생한다. 그거가 이게 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럼 행정계 위기지서상 이거 어느 법에서 지금 짰냐면 요게는 국토계획법에서 짰죠. 근데 다른 법에서 여기를 개발하겠대. 다른 법에서. 그럼 다른 법에서 그냥 지 멋대로 해야 돼요? 이 계획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법에서 다른 법률에서는 이거에 맞아야 된다. 이거가 도시마다 짜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요? 도시군계획이요? 그래서 다른 법률의 기본이 되는 계획은 이건 뭐예요? 도시군 계획이에요. 그럼 여기 안에서 도로 상하수도 일부분 부분 계획을 짜겠대요. 그럼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기본 계획이잖아. 그럼 부분별 계획을 짤 때는 무슨 계획에 맞게? 그래서 기본 계획에 들어맞도록 짜라 해가지고 시험에서는 이게 잘 나와요. 부분별 계획을 짤 때는 무슨 계획에 부합될 것? 기본 계획. 따라서 부분별 계획.
부흥별 계획은 기본 계획에 부합돼야 돼요. 기억해야 돼. 부흥별 계획은 뭐예요? 기본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그 단어 하나만 기억하면 문제 안 틀려요. 그 다음에 볼까? 전국 대상이 아까 짜는 계획, 이게 무슨 계획이었고? 국가 계획. 그 다음에 두 개 이상 묶어놓고 광역 계획권에서 방향 지시하는 거? 광역 도시 계획. 도시마다 짜는 게? 도시 계획은 기본 계획하고 관리 계획으로 나눠지는데 도시 중에 특광, 특특시, 군 중에 군도 도시인데 자꾸 군이 도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군자만 넣어준 거랬어요. 그 중에 우리랑 관련 있는 계획은 뭐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죠. 그래서 용계, 기, 도, 지, 입 들어갔네 해서 몇 가지 있어요? 다섯 가지. 요 입지 규제도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개, 시, 수, 도 이게 용도 구역이잖아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도 용도 구역인데 얘는 계획이라는 걸 짜야 돼서 여기다 안 넣어놓고 6번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용이 뭐였죠? 용도 지역하고 지구를 지정 변경한다는 건데 이거를 기본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관리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자꾸 기본 계획으로 꼬시면 틀렸다 할 정도가 여기 다 그 질문들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듣고 나면 이 문제 질문 확 넘어가요. 하나 더. 용도 구역인데 아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있었고 기가 뭐였죠?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있어야 되고 기반시설 설치정비 계량의 구체적인 거는 관리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요 놈이 헷갈려요. 여기 기본계획에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고 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을 할 건데 기반시설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되면 얘 뭐라 부르죠? 도시군계획 시설.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우리 뭐라 불러요? 도시공객,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통칭해서 부를 때 도시공객에서 있는 사업이라 뭐라 불러요? 도시공객 사업. 도시공객 사업이란 세 가지 사업을 말한다. 얘는 국토기획법, 얘는 개발법, 정비법이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전국을 대상으로 짜는 계획이 아까 뭐였죠? 국가계획은 시험범위 없으니까 용어 정의할 때만 나와요. 저거 누가 짜야 돼요? 그러면 중앙이 짜야 돼요? 지방이 짜야 돼요? 첫째 단어가 중앙행정기관 이가 주어로 나와요. 수립하는 계획으로 전국에 모두 짜 있는 계획이 광역도시 계획이요, 도시군 계획이요. 응? 국가 계획 말고 여기 전국에 다 짜져 있는 계획. 도시마다 짜 있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요? 근데 여기는 광역도시 계획이 없잖아. 얘는 여기 있고 그럼 광역도시 계획은 전국에 다 있는 계획이 아니에요. 전국에 다 있는 계획은 그럼 전국에 다 있는 도시군 계획을 포함해서 국가 계획 짤 수 있는 거죠. 근데 상충되면 누가 우선한다? 국가계 우선한다. 그거밖에 없어요. 용어 정리 한번 볼까? 자, 광역도시계란 말 나오는 순간 어디에가 나와 그랬죠? 광역계획권 N대 시험에서는 이거를 막 광역시에, 특별시에, 시군구에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군계획 그러면 어디에라고 그랬어요? 어디? 특광, 특시, 군인데 여기 군이 여기도 군이 있고 여기도 군이 있잖아. 우리가 말하는 특광, 특특시 군은 어디 군을 말하는 거죠? 도에 있는 군이에요? 광역시의 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광, 특특시 군 할 때 이 군에는 누구 군은 제외라고? 광역시의 군은 제외해야 되잖아. 그래서 법에서 여기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렇게 됐고 이와 같다라고 써놨죠. 그 이후부터 특광, 특특시 군 하면 군은 무슨 군을 말하는 거예요? 도에 있는 군이에요. 근데 나중에 하면 이거 군을 제외한다를 또 포함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틀린 거잖아요. 못 찾아 답을. 용어 정리 5가지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얘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뭐하고 뭐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그리고 그럼 기본계획은 뭐고 관리계획은 뭐냐? 항상 대상 지역은 둘이 똑같죠. 어디에? 특광, 특특, 시군에. 얘는 방향 설정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공간구조 방향 지시하는 전체적인 걸 다 짜는 무슨 계획이에요? 종합계획으로 관리계획 짤 때 얘가 뭐가 되는 거네? 지침이 되는 거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면 얘는 집행하는 계획이라 어디 에가 나와야 돼요? 특광특특시 군의 개발부터 정비 보전을 위해 토지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안보 문화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뭐라 그러는 관리계획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나오는데 지구 단위 계획 나오면 아까 지구가 영어로 우리 블록이라고 그랬어요. 블록은 뭐예요? 도시의 일부죠. 얘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왔다. 그럼 거기에 원부에 대해 토지용을 합리해서 야, 나 행기지한 뭐 해줄게? 완화. 완화하면 기능이 뭐 되겠네? 증진되고 주변에 야 대신에 내 완화해줬잖아. 빨간 색깔 간판 쓰면 가만 안 놔도 이렇게 버려요. 그럼 빨간 색깔 간판이 사라져요. 미관도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개선하겠다.
그래서 양호하게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 관리하려고 짜는 무슨 계획으로 짜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일단 느낌이 규제했던 거를 최소로 하는 구역이라는 뜻이잖아요. 좋은 거죠. 그럼 규제가 쟤는 오히려 대폭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기능이 떨어졌던 지역을 다시 한번 살리려고 토지의 이용은 이렇게 해라. 용도, 건폐율, 용적률 이 제안에 있던 것들을 최대로 우리가 다시 관리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하려면 뭘 짜야 되지? 그래서 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인데 뭘로 짜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를 말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아까 도시군 계획 시설이 결정된 거예요? 기반 시설이 결정된 거예요? 결정된 거. 결정되기 전에는 기반시설, 도시군 관리계 결정되면 그럼 얘를 설치 정비 계량하는 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인데 시험에서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한다고 나왔어요. 기반시설은 결정이 안 됐잖아. 못 알아들었네. 지문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하면 안 된다고. 뭐를 설치 정비 계량해? 도시군 계획 시설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그러면 사업이 몇 가지? 그래서 도시공개 시설 사업도 있지만 다른 법에 있는 개발법에 있는 개발사업, 정비법에 있는 정비사업을 말한다니까 세 가지인데 여기다가 택지개발사업 넣으면 돼, 안 돼? 아, 옛날에 택지개발사업 넣어놓고 도시공개 시설 사업, 도시공개 사업을 골라봐라 이것도 내고 막 그랬어. 용어정의 문제니까. 자, 개발의 밀도가 높아서 관리한다, 낮아서 관리한다. 높아. 높으면 도간 농자 중에 어디고? 도시. 도시는 주. 상, 공, 노, 어디는 안 높아요? 그럼 주상공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와야 돼요. 아,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어디에서? 주상공에서.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부족한데 개발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설치가. 그래서 부족한데 곤란하니까 더 이상 많이 못하게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뭐 해야 돼요? 강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강화인데 그걸 완화로 바꿔놓으면 틀리게 하는 게 예정이에요. 얘 반대 개념이 부족한데 곤란한 건데 부족한데 가능하면, 곤란한 게 아니라 가능하면 기반시설지 비용을 부담시키면 되잖아.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러니까 어디 외이지역인 거네. 그럼 개발밀도 외이지역인 거예요. 중복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외이지역인데 여기 현재 도로, 공원, 녹지, 대통령령이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이자 하는 기반시설인데 아까 기반시설이 몇 개 있다고 그랬냐면 46개 있어요. 모든 기반시설이 아니라 얘가 정한 거예요. 아파트 졌으니까 여기 옆에 철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파트 졌으니까 공원이 필요한 거예요? 공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공항은 들어갈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졌으니까 뭐가 필요한 거냐면 학교가 필요하죠. 그럼 중학교가 필요해? 대학교가 필요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대학교는 의미 없잖아. 그래서 말하는 거는 대학은 또 제외한다. 뭐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구역을 지정했고 그 안에서 개발행위 하는 자에게 돈 내놔라. 아, 너 설치 비용 좀 내라.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행위제한이 강화라는 말씀 안 되고 비용 부담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행위제한 강화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예요? 돈 내놔야.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개발행위 관련된 거죠. 개발행위는 특광, 특특, 시장구조가 허가권자니까 그분이죠. 하는데 얘는 규제를 강화하는 거니까 주민 의견을 듣고 강화를 안 할 수는 없잖아. 얘는 심의만 거쳐져야 하는 거지만 얘는 돈 어디다 갖다 쓸지 의심스럽겠죠. 주민 의견 듣고 심의 거쳐져야 하는 거라서 절차가 다르다. 둘 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제안하는 거예요? 기본 계획으로 제안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고. 조금 전에 얘 심의 많이 거쳐져야 됐잖아. 얘는 뭐 거쳐서? 의심. 근데 시험장 가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제한다 이렇게 하면은 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용계 기도지 입에 없었잖아. 용계 기도지 입에 없었던 거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는 말씀 안 돼요. 그것만 알면 용어 정리는 무슨 문제를 겪어도 덮으면 돼요. 물어보기만 하고 끝내야지. 광역도시 계획 나오잖아요. 어디에? 아, 조 단어가 키워드고 도시군 계획은 특광특특시군에서 관할구역의 군은 뭐한테 했지? 광역시 군은 뺀댔어요. 뭐하고 뭐로 이루어지는 것뿐이다. 기본 계획하고 관리 계획.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아, 종합계획인데 무슨 계획의 지침이 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지침이 된다고 그랬죠? 광역도시계획 지침이 된다고 나왔어요. 재작년에. 그걸 문제라고 냈는데 그걸 틀리면 안 되잖아.
지구단위 계획은 여기 앞에 도시공계 수립 대상이 나오면 문부 그 단어 나와야 되고 도시공계 시설 사업은 뭐를 설치 정비 계량하는 거죠? 도시군 계획 시설 기반 시설을 설치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사업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럼 몇 가지? 세 가지. 근데 이거는 이 법에 있지만 얘는 둘은 다른 법에 있어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시행하는 자를 시행자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얘 다 예, 도시공계획 사업 뭐라고 부르죠? 시행자.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뭐라고 불러요? 시시계획. 그럼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 누가? 시행자가 무슨 계획 짜서? 인가받아 착수하는 거고 도시개발 사업 누가? 시행자가 시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으면 착수하는 거야. 근데 정비사업은 몇 개로 나눠져 있어서? 세 개로 돼 있어서 주관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라 이거 사업한 사람을 뭐라 부르고? 시행자. 근데 시시계획을 말하니까 무슨 사업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는 재개발 사업 시행계획, 재건축 사업 시행계획, 그 주관경 개선 사업 시행계획. 그래서 얘는 시시계획이라는 표현을 뭘로 바꾼 거예요? 사업 시행계획. 고로 단어로 바꾼 거예요. 다 세 가지 다 무슨 사업이라서? 도시군 계획 사업의 하나라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이 뭐 하는데? 기반시설이 현재 부족한데 설치하기가 곤란하니까 야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숫자는 용적률에만 묻는댔죠. 시행령에서는 예, 최대한 50% 강화 이렇게 되어 있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 반대지역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인데 중복이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얘는 의심 거치는 거고 얘는 뭐 거쳐요? 심의. 그래서 아까 기반시설의 종류가 이게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46개가 있는데 얘를 기반시설이라 하려고 했더니 너무 많으니까 7개의 시설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럼 유통공급 시설은 당연히 유통공급에 관련된 내용만 있겠네. 수도전기, 가스, 열공급 있는데 단독문제로 나왔던 놈이 누구냐면 요 놈은 단독문제로도 돼요. 그리고 방 재시설 할 때 재해 막자는 거죠. 그러니까 방압, 방풍, 방수, 사방, 방조 이거는 틀릴 일이 없어요. 요 놈이 틀리게 하는 거지. 하천 유수지는 물 빼서 홍수 피해 막자, 재해 방제. 저수지 가뭄 피해 막자, 방제. 그러니까 얘 하천 유수지를 여기 하수도 옆에 갖다 놓으면 안 보여요. 여기 적게. 그래서 이거는 항상 뭐요? 재해 막자에서 뭐 무슨 시설이야? 방제 시설. 보건위생은 자주 가자, 가지 말자. 아프면 가는 데가 어디지? 종합의료시설. 그러니까 암이라 깜짝 놀라 자빠져 죽으면 어디로 가지? 장사시설. 저 같은 돼지는 여기 가면 훅 찔린다고 그랬죠. 어디? 도축장. 여기는 가면 돼? 안 돼? 안 돼. 보건, 위생시설. 교통시설은 틀 게 없는 게 조심할 거는 주차장입니다. 여기 폐차장 있었죠. 폐차장은 교통시설이 아니라 뭐로 돼 있어요? 환경 기초로 처리하는 시설이에요. 원래로 복원하는 처리시설이라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그리고 빗물저장처리, 수질오염방지처리, 자동차처리야. 처리로 기억하셔야 돼. 철이, 고상철이 이렇게 되네. 폐차장 뭐예요? 철이야. 이거 주차장하고 헷갈리니까 이것만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공공문화에서 틀릴 거 없어요. 애들 관련된 거, 좋은 거, 학교, 뭐 공공청사, 문화시설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 다 틀리게 안 하는데 공간 그러면 넓다죠. 넓다 그러면 광장 넓다, 공원 넓다, 뭐 유원지 넓다, 공공공지 넓다, 녹지 넓다니까 넓다 하면 무슨 시설? 공간시설. 그럼 연결해놓고 틀린 거 찾아라 문제가 나오면 그냥 맞춰줘야 돼요. 문제 하나만 풀고 싶게요 그럼. 아까 첫 번째 유형 문제 하나만 풀고 싶겠습니다. 예, 봐봐. 예. 아까 우리 했던 건데 봐. 국토계획법령의 전반적인 내용인데 용어 정리해갖고 낸 거다. 예, 틀린 거 쓰냈어요. 1. 도시군 계획 그러면 아까 어디가 나와야 돼? 어디? 특, 광, 특, 특, 시, 군인데 아까 광역시의 군은 뭐하고? 제대로 써놨죠? 관할구역에 대해 수립하는데 공간구조는 어떻게 할 거야? 발전방향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몇 개로 나눠진다? 두 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깔! 맞는 거네요. 2번.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그러면 뭐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하는 사업이다. 맞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아까 얘 뭐의 지침이 된다고 그랬지? 관리계획 지침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네. 답 3번. 이런 걸 틀리면 어디서 맞출 거냐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비법에서 정비사업이 있었죠. 얘 우리 도시군계획 사업 중에 하나입니까? 예. 도시군계획 사업에 뭐 된다? 포함된다. 맞네.
국가기획이란 말 나오면 중앙이란 말 나온다 했죠. 중앙행정기관이 법에서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립하는 계획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했죠. 아, 모두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맞잖아요. 근데 둘이 상충하면 누가 우선해? 국가기획 우선하니까 얘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못한다. 그래서 이 문제 풀고, 나 이거는 앞으로 안 틀릴 것 같아. 그럼 건드리지 마시고. 나 처음 보는 것 같아. 너무 어려워. 그럼 체크하시라고. 체크하면 가만 안 놔도 이거 너무 쉬운 거니까 체크하지 마. 다시 볼 것들만 체크해야 되잖아요. 필요 없는 거는 그냥 X 이렇게 해버리시면 됐고. 됐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부터 잠깐 쉬었다가 싹 빨리 풀어버릴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